안녕하세요. 오늘은 셰클턴 위스키로 고베 하이볼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셰클턴 위스키는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모험 정신과 낭만을 담은 위스키로, 셰클턴 위스키는 1907년 어니스트 셰클턴의 남극 탐험대가 베이스 캠프 아래 두고 간 위스키를 100년 뒤 발굴하여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 리차드 패터슨이 새롭게 재탄생시킨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데요. 얼려 마시면 더 맛있는 위스키라 그런지 셰클턴 보냉백이 패키지로 같이 들어있는데요. 캠핑이나 여행, 피크닉 갈 때 전용 보냉백에 담아 어디서든 시원하게 즐기면 되겠죠. 이 보냉백은 손잡이도 있고 야외에서 실용적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는 고베 하이볼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고베 하이볼은 위스키와 하이볼 잔을 냉동실에 얼려 얼음 없이 탄산수를 넣어 하이볼로 즐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레몬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 안주를 준비해야죠. 셰클턴 위스키는 구운 소세지, 물회, 마시멜로우가 어울린다고 해서 저는 구운 소세지와 마시멜로우를 준비할게요. 냉동실에서 꺼낸 하이볼 잔에 셰클턴 위스키, 탄산수를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레몬을 짜서 레몬즙을 넣어줄게요. 코 끝에 희미한 모닥불 내음이 감도는 게 아주 매력적이면서 정말 구운 소세지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걸 캠핑장에서 불멍하며 타닥타닥 튀는 장작불을 보며 마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극 탐험에서 발굴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위스키 외관에는 나침반이 그려져 있고 모험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에게 셰클턴 위스키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캠핑이나 피크닉에 너무 잘 어울리는 셰클턴 위스키, 가까운 이마트 이사에서 구매 가능하니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